96페이지 밑에 기유 3년이라. 기유년 3. 기원전 192년. 이 종실료로 위공조하여 이의 유비라면 되겠죠. 종실의 여자를 공주로 삼아서, 그러니까 진짜 공주가 아니고 종실 여자를 공주로 삼아서 가 흉노 묵특 선우하다. 가 시집 보내다. 흉노 묵특 선우에게. 흉노 묵특인 선우. 선우에게. 선우는 흉노 우두머리. 이때는 선우라 했는데 나중에 칸이라 했죠. 칸. 그게 선우입니다. 요 1번, 주석 1번 보겠습니다. 공주. 천자지 여왈 공주라. 천자의 딸을 공주라 한다. 주례에 천자 가녀에, 천자가 가녀, 예, 딸을 시집 보낼 때, 예, 사제후 동성자 주지라. 하여금 사자. 제후 동성자, 제후, 제후, 동성의 제후, 동성의 제후로 하여금 주지, 그것을 주관하게 했다. 결혼식을 주관하게 했다. 고위지 공주. 그래서 그것을 공주, 공이 주관했다. 공이 주관했다고 해서 공주라 했다. 제 자매 위 장공주요. 제의, 황제의 자매는 위 되다. 장공주, 자매는 장공주가 되고, 고위 태공주야라. 고, 고모는, 고모는, 예, 위 되다. 태공주, 태공주가 된다. 태공주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시시에 묵특이 방강이라. 이때에 묵특이 바야흐로 강했다. 아주 강성했다. 이 당시에, 예, 흉노가, 흉노 묵특이, 예, 강성했다. 위서 위고호대. 위서, 글을 써서 유고후, 고후에게 보내되.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고후에게 보내되. 사극 설만이거늘. 사. 말이 지극히 설만했다. 설. 보통 더러울 설. 요새는 무례할 설이죠. 설. 무례할 설. 예, 만. 예, 거만할 만. 무례하고 거만했다. 고조 유방이 죽었으니까, 혼자 있는 그 고후한테, 예, 이제 편지를, 예, 썼는데, 그게, 예, 무례하고, 거만하였다. 해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설만. 흉노전에, 유고후서에, 고후에게 보낸, 예, 편지에, 왈. 폐하 독립하고, 폐하께, 그러니까, 그 이제 고후죠. 고후가 독립, 예, 혼자 살고, 요거는 1인칭이, 나도 이 말이에요. 예. 그, 고분 하면은, 분자가 넘어질 분, 움직일 분, 이런데, 고분 하면은, 고독한 거를 고분이라 한답니다. 고분. 그러니까, 나도 독거, 나도 홀로 살아서, 양주 불락하여, 양군주가 불락, 즐겁지 않아서, 무의자오하니, 무의할 수 없다. 스스로 즐길 것이 없으니, 원한다. 이 소유로 역기소무라 하니라. 원한다. 이 소유. 있는 바로서,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다. 예, 바꾸기를 원한다. 이 소무. 없는 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기. 이제, 놀리는 얘기인데, 같이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흉노는 부인이 없고, 요 고후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보냈거든요. 보니까 고우 대노하여, 고우가 흙에 노하여 의논했다. 참기사자하고 발병격지, 예, 참, 심부름은 사자를 목을 베고 발병격지, 병사를 일으켜 격지, 그를 친다. 그는 흉노를 치기를 치자고 그것을 의논하였는데, 번쾌가 말했다. 신이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백 3만 중하여 3만의 무리를 얻어서, 군대, 10만이죠. 10만의 무리를 얻어서, 횡행 흉노징 하노이다. 횡행하다. 흉노 가운데에 가서, 횡행하겠다. 휘젓고 다닌다, 이 말이죠. 내가 10만 명만 내가 있으면은 가서 흉노를 아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쾌가 말을 하니까 개포가 말했다. 쾌를 가참년이다. 쾌를 가참. 목을 벨만 합니다. 목을 베야 되겠습니다. 전에 흉노 위 고제의 평성이언을 흉노가 위 포위했다. 고제를 유방을 포위했다. 평성에서 포위했는데 한 병이 30만이로되 한나라 군인 병사가 30만이었는데 쾌위상장군하여 번쾌가 그 당시 그때 30만 있을 때 번쾌가 상장군이 되어서 불능해위라 불능해 풀수 없었다 포위를 풀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진평의 계책을 가지고 뇌물을 제가 나중에 빠져나왔죠. 근데 그때 번쾌가 아마 상장군이었는 모양입니다. 금에 지금 가음지성이 미절하고 을플가 노래할가 여기서 을플가 신음할 음이죠. 신음을 얻는다. 신음을 얻는 소리. 그러니까 신음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미절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 포위돼 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도망가 가지고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해가지고 3 보겠습니다. 가음지성 미절 천하가왈 천하에서 노래하기를 평성지하 역성고라 평성의 아래에서는 또한 참으로 괴로웠다. 7일 불식 7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구노라 하니라 불능구 당길구자죠 불능구 당길 수 없었다 노를 쇠뇌를 당길 수 없다 그런 노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상의자 보기연을 상의자 다친 자 이자가 다칠 이자지요 다칠 이 상처 이 다칠 이 상의 같은 뜻이죠 다친 자가 보기 보자가 클보 뭐 보통 클보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겨우 보자입니다 겨우 일어났다 다친 자들이 겨우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그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이 이제 겨우 일어날 정도 그로밖에 안 됐는데 쾌망은 이 10만 중 횡행이라 하니 번쾌가 망언을 했다. 10만의 무리로서 횡행한다고 망언을 하니 시인은 면만냐니이다. 이것은 면전에서 속일 만자죠. 면전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차, 또, 이적은, 오랑캐는 비여금수라. 비유하면 금수와 같다.
듣기 선언이라도 부족이요. 듣기 선언, 선언을 얻더라도, 선언을 좋은 말을 듣더라도 부족히 좋기 기뻐하지 않고, 악언이라도 나쁜 말이라도 부족노 좋기 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제 고후왈 선타 선조타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보서에 심자 겸손이 사지하니 보서에 보서 대답할 보지요 대답할 보 그러니까 답장이죠 보서가 답서죠 답장하는 편지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답서를 보내는 거죠 심자 겸손이 사지하니 깊이 스스로 겸손하고 겸손함으로써 사지 그렇게 살해하니 묵특이 사시 내사하고 묵특이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살해하고 인헌마야 인하여 헌마 말을 바치고 수화친하다 마침내 드디어 화친을 했다. 그 역주 4번 안에 상이 상은 금창야요 이역상야라 금창 쇠에 찔린 거 상은 쇠 그러니까 병기에 찔린 거고. 이 또한 상이다. 이 상할리자죠. 상할리 말상 같은 뜻이다. 그다음에 경술 4년이라 기원전 191년 제협서율하다 제거하다 협서율을 제거하였다.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일리지요. 협서율 협서는 책을 옆에 끼거나 집에 간직하여 둠을 이른다. 진시황이 분수한 이후로 민간에서 책을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책을 간직한 자를 멸족시켰는데 이때에 비로소 이 법을 없앤 것이다. 협서율이 진시황 때 협서율을 없앴는데 제정했는데 계속 이때까지 한고조 유방 때까지는 계속 그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때 협서율을 없앴다. 4년이면 아들이죠. 아들 효제 효해 황제 지금 4년이죠. 효해 진계아왈 진인이 중금문화하여 진나라 사람들이 엄중하게 금했다 문학을 엄중하게 금하여 부득협 낄협자죠 부득협 낄수 없게 서를 책을 가질 수 없게 하니 책을 보관할 수 간직하지 못하게 하니 무도극이라 무도가 지극했다. 고조 입관에 고조가 관중에 들어갔을 때에 약법 삼장하여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실제가법이라 돼 실제 모두 제거했다. 가혹한 법을 모두 제거하였으되 이 그러나 하죠. 협서지율이 독성진패라가 협서율은 홀로 성진패이었다. 진나라 폐단을 이었다가 지해제 시제하니 지해제 해제 임금 때에 이르러 시제 처음 제거되었으니 이것은 고조 오문
스스지습이 불감어진나라. 아, 이것은 고조, 황고조, 유방, 고조, 고조가, 예, 오, 뭐 미워하다. 문, 문은 뭐, 소문, 문, 이건데, 문은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고조가, 시설을 오하는 습관, 시설을, 시경, 서경을, 서경, 시설을 미워하는 습관이 불감어진, 불감어, 덜하지 않다, 어진, 진보다, 진나라보다, 진나라 때보다 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은 좀 주먹잡이고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사, 입, 입관지 초와 가령, 가령, 만일, 만일사, 가령사, 만일, 입관지 초, 입관, 관중에 들어간 처음과 호, 천하 기, 기평지 이래, 호, 그러니까 관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면 호, 천하가 이미 평정된 날에 능, 이, 차금이면, 능, 이, 이, 늦출리, 풀릴리, 예, 능이, 능이, 늦, 풀다, 풀어주다, 차금, 이 금함을, 금함 협소율이지요. 이, 이 금을, 금하는 법을, 예, 풀어주었더라면, 예, 즉, 면적자죠. 유서산만이, 산만한 유서가, 예, 산만한, 산 흩어지고 없어진, 예, 유서, 남은 글들이 왕왕 부출하여, 왕왕, 종종 다시 나와서 공벽 속에, 공, 공벽이, 공자의 벽, 벽이 비록 무너졌으나, 공자의 벽이 무너졌다. 요거는, 예, 뭐, 일 있지요. 일. 공벽 속에, 예, 시서에, 예, 시경, 서서, 서경의 서문, 서경서에, 서문에, 서경의 서문에, 예, 지, 노, 공왕하여, 지 이르다, 노나라 공왕에 이르러, 공왕에 이르러, 예, 호, 치, 호, 좋아했다, 치, 공실, 치, 공실을 좋아했다, 노나라, 노 공왕이, 궁실을 다스리기를 좋아했다. 아, 그러니까 집을 넓히고 하는 거 이걸 좋아했다. 그래서 괴 공자 구대 허물었다. 공자의 옛집을, 공자의 옛집을 허물어서 이 광기 그러니 허물어서 이것으로 쓰니까 접속사죠. 쓰이자 광기거 그 자기 거처를 넓혔다. 아, 넓혔는데 벽 중에 예, 득 얻어다 벽 벽 안에, 예, 득, 옛날 집은, 아시죠? 나무를, 대나무를 이래 안에 짜놓고 양쪽에 풀, 그, 흙을 바르는 거, 그 집이니까 그 벽 속에, 예, 요게 지금 주간이 나오는 거죠. 벽 중에, 예, 얻었다. 선인 소장, 선인이,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 선인들이 소장 보완한 바 고문을 얻었다. 고문인 우하상 주지 서급전 우하면은 당뇨 우순이라 그랬죠. 요임금은 당 당뇨고 우는 우순 순임금이 우지요. 우 그러니까 요거는 예, 우하면 순임금 순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 그 다음에 하, 하나라. 하나라는, 우임금 후손이 하나라죠. 그 다음에 상나라, 주, 그 다음 주나라의 서와전, 서와전, 예, 서경과 전, 서경과 전과 논어 효경, 논어와 효경을, 효경을 득 얻었다. 벽 속에, 그, 벽 속에서 그걸 얻었지요. 얻었다. 공왕은
여기서 말하는 공항, 노공항 할때이 공항은 한 경제자니, 한 경제의 아들이니, 한 경제의 아들이니, 명여라. 한 경제의 아들이면은 한 경제 아들이, 형은 한 무제죠. 한 무제가 형이고, 형이니까, 그 경제는, 이제 천자는 되지 못하고, 노나라 왕을 했지요. 한나라 경제의 아들이니, 명여, 이름은 여다. 여기서 말하는 전, 서급 전할때 전, 전은 춘추를 얘기한다. 춘추. 춘추하고, 서경, 논어, 효경, 이런 게그 안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공벽 수개나 공자의 집이 비록 허물어 벽을 비록 허물었으나 전서불망 전서가 없어지지 온전한 책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랬으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런 저 고제 불사시서가 고제가 유방이죠. 고제가 불사시서 시경 서경을 일삼지 않는 것이 기해급 심어진지 분기 아니라 그 해가 미치다. 그 해가 이에 그 해가 이에 심하다. 뭐보다 심하다. 진지 분기보다 심하다. 진나라가 태우고 버린 것보다 그러니까 분수한 것보다 심하다. 그다음에 신해 5년이라 기원전 90년 추에 조참이 홍하다. 가을에 조참이 죽었다. 반고찬왈, 반고의 찬, 한서, 반고하면 한서죠. 반고가 쓴 한서, 찬에 말했다. 소화조참이 계기 진도필이라. 소화와 조참이 모두 일어났다, 출발했다. 진나라의 도필리에서 출발했다. 도필리가 아전이라고 되어있었죠, 앞에. 그러니까 이 소화 조참은 진나라 아전, 아주 낮은 볕을 아전에서 출발했다. 도필리 읽어보겠습니다. 뒷 페이지. 도는 도필리, 도는 칼도자, 도는 소위 뭐하는 것, 삭서, 색이다, 깎다, 글을 깎다, 칼은 칼로 가져 글을 깎다 하는 거는 글을 새기는 거, 옛날에 그 글을 새기는 걸 얘기하죠. 글을 깎는 것이니 고자용 간첩고로 옛날에는 간과 첩을 썼기 때문에 간첩, 문서간, 뭐 편지간, 간첩 같은 뜻이죠. 문서첩, 문서간. 옛날에는 간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도 필수하니라. 관리들이 아전이 모두 이도 도로 돕이 도필 도필로서 도와 필로서 칼과 붓으로서 붓을 붓으로서 수, 따를 수, 가질 수, 따르다. 그러니까 아전은, 요 아전들은 칼과 붓을 항상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전을 도필리라 한다. 이 말이죠. 도필리. 그러니까, 소화도 참이 모두 진나라 아전에서 출발했다. 당시 농록하여 당시가 농록하여 용렬할 녹자죠. 용렬할 녹. 무능한 모양 녹.
녹록하여, 우리 책에 보면 녹록해가지고 평범하고 보잘것 없음 돼 있죠. 당시에 보잘것 없어서 미유기절이래니. 그 당시에는 미유 있지 않았다. 기절, 기이한 절개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화 좋차면 아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그냥 녹록한 사람이었죠. 한흥에 한 나라가 일어나매, 한 나라 유방의 한 나라가 일어나매, 의 이를지 말광이라, 의존했다. 이를의 말광 희미한 빛 이런 뜻인데, 이를은 황제죠. 이를의 희미한 뜻, 우리 책에 보면 후광이라고 되어 있죠. 말광을 우리 책에 후광, 그러니까 이러니까 황제의 희미한 빛, 황제의 후광, 황제의 후광에 의지하였다. 한은 소한은 신근으로 뭐로서 신과 근으로서 성실하고 근실함으로서 수관약 지키다 관약을 지키고 관중을 지켰고 소한은 전쟁터에는 안 가고 관중에서 병참 그 업무를 했지요. 군대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그걸 담당한 게 소화지요. 그러니까 관약 해가지고 요도 역주의 보겠습니다. 수관약. 약은 여약통하니 피리약 여기서 세금변에 있으면 요거는 자물쇠의 약자지요. 자물쇠와 통하니 관약 자물쇠와 통하니 관건이다. 관건 빗장과 자물쇠 그러니까 관중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중에 있으면서 물자를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고 근데 관중이 그 관건과 같다 말이죠. 관건 그 빗장과 자물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중을 관약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고조 출정에 고조가 정벌을 나갈 때 나가매 하매 그 수고로 하는 소하는 매번 거처하면서 지켰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안 가고 관중 땅에 거처하면서 그 관중을 지켰기 때문에 수라고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소하는 신근으로서 성실하고 근실함으로서 수관약 관중을 지켰고 참 조참이죠. 참은 한신과 더불어 구정벌이라니 함께 정벌했다. 조참은 정벌하러 장군이죠. 조참은 정벌하러 갔는데 천하기정에 천하가 이미 평정됨에 인 민지질진법하야 천하가 이제 평정되니까 인하여 뭐라냐 민지질 백성이 미워한다 진나라 법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순류 여지 갱시하야 순류 순하게 흘렀다 여지 그와 더불어 갱시 다시 시작하여 순류에 따라 흐름에 따라 순환 흐름에 따라 그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여 이인동심 두 사람이 소화 조참 두 사람이 동심하여 마음을 함께하여 수안해내라 마침내 편안히 하였다 해내를 온 세상을 편안히 하였다. 회음 경포 등이 이멸이로되 회음하면 한신이죠. 회음 한신 경포 회음과 한신과 경포 등이 이멸 이미 죽었죠. 이때는 이미 죽었을 때유 하참이
천공명어 오지 하와 참 소하와 조참이 천공명 공명을 차지하고 천 보통 멋대로 할 천 차지할 천 여기서는 차지하다 공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회음 한신과 경보는 죽었는데 소와 조참은 계속 벼슬을 하고 있지요. 공명을 차지하고 예, 위관군우하야 위가 요 관이 동사가 되면은 뛰어날 관입니다. 위가 벼슬이 뛰어났다. 군후 제후 여러 후들이니까 여러 후 여러 제후들보다 뛰어나서 성시 후세하고 명성이 베풀다 후세에 베풀어지고 위 일대지 종신하여 위대다 일대 한 세대의 종신이 되어서 경유묘예하니 경사가 흘렀다 경사가 묘예에 흘렀다 묘예 후손 묘우선예 후손에게 그 이 두 사람은 후손에게까지 그 경사가 흘러갔으니 성이제라 성대하도다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위 일대지 종신 해가지고 삼도 있습니다. 종신은 위 천하 우세지 소존왕이라 되어있죠. 요거는 위의 소비, 위소연구비죠. 위의 소비.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천하 천하와 후세에, A를 B로 삼다. 천하 후세에게 존왕, 우러러봄이 되다. 천하와 후세에 존왕하는 바가 됐다. 높이고 우러러보는 바가 되었음을 은이요까지 되었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왕릉 위 좌승상하고 요 2의 위비지요. A를 B로 삼다. 왕릉을 우승상으로 삼고 왕릉이 우승상이 되고 진평위 좌승상하고 요 서자 생략됐다 본 적 있죠. 이진평 앞에 서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진평위 좌승상 진평을 좌승상으로 삼고 그럼 주발위 퇴위하다 주발 요도 서자 생략됐죠. 이주발 서자 생략됐습니다. 주발을 태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왕릉은 우승상, 진평은 좌승상, 주발이 태위.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은 좌위정이 더 높지요. 우위정보다 좌위정이 높은데 여기는 아마 좌승상이 먼저 나온 걸로 보면 우승상이 먼저 나온 걸로 보면은 이때는 아마 우승상이 더 높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우승상이 먼저 나오죠. 신정 그렇습니다. 진기야가 말했다. 차변시 용 고제 인붕지은 야라. 이것은 변시 변자가 편할 편 아니면 변하면은 곧 변 문득 변 변시하면 이것도 곧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용 섰다 고제 인붕지연을 쓴 것이다. 고제께서 인붕 붕에 임하여 돌아가심에 임하여 한 말을 썼다 해가지고 요 일 보겠습니다. 치 이상이 자차시하니라. 치 이상을 둔 것이 두 개의 정성 그러니까
상이 좌상, 우상 두 개의 정성을 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됐다 해놨는데, 요 위에 다시 보면은 고조가 돌아가실 때에 했던 말을 쓴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왕릉, 진평, 주발을 쓰라고 얘기한 게 85페이지에 나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헌고조 유방이 죽기 전에 여기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돌아가시면은 소상국이 기사 얻은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니까 조참이 가하다. 그다음에는 완능이 가하다. 그다음에는 진평이 보조해야 된다. 뭐 여기 나온 그대로 지금 이제 왕릉은 좌승 우승상, 진평은 좌승상, 그다음 주발 폐위가 됐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계축 7년이라 기원전 188년 추팔월에 제붕하니 태후 임조 칭지하다. 가을 8월에 붕제 임금이 죽었다. 임금이 죽었으니 태후 임조 칭지. 여태후가 임조 조정에 임하여 칭제, 제를 칭했다. 요 제가 천자의 말 제, 제자가 제가 뜻이 많은데 천자의 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자. 그러니까 조정에 태후가 조정에 임하여 자기가 천자를 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번 역주 1번 보겠습니다. 칭제는 천자 일을 대행함을 이룬다 그랬죠. 천자 일을 대행했다. 그러니까 칭제, 천자 일을 대행하는 거. 그러니까 태후가 조정에 임해 가지고 천자 일을 대행했다. 대행함을 이룬다. 안사고가 말하였다. 천자의 말을 제서, 그다음에 제서라 하고 또 조서라 한다. 제서는 제도의 명을 이르니 황후가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태후가 조정에 임하여 천자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칭제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자 일을 대행하는 게 칭제다. 그다음에 반고 찬왈, 반고 한서, 반고의 한서, 찬에 말했다. 효해 내수 친친하고, 효해 황제가, 유방의 장남, 효해 황제가 안으로는 닦았다. 친친을 닦았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을 닦고, 외예 재상하고, 외. 바깥으로는 예우했다. 재상들을 예우하고, 우총, 제도 조은하야, 우대하고, 총애했다. 제도와 조은을, 우대하고 총애하였다. 해가지고, 역주 1 보겠습니다. 제도. 제왕비 내조한대, 제왕비가 와서 조회한대, 이 제형하라 하여, 제의, 나의 형이다고 하여서 치지자상하니라, 치지, 그를 좌상, 상자의 윗자리에 두었다, 윗자리에 앉혔다. 해왈시, 시호가 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도 하는 거 요거는 앞에 4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은
도를 제왕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은, 조은은 2번 보겠습니다. 조은. 조왕 여의 내조간대. 조왕 여의가. 여의는 누굽니까? 척희의 아들이죠. 척희의 아들인데, 척희가, 여호의 아들을, 여들이 태자인데, 척희가 자기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 여의입니다. 그 여의, 조왕 여의가 와서 조회했는데, 제 영입 궁에 하여, 제가 황제가 영입하여 궁에게, 궁액이 겨드랑이 액, 보통 겨드랑이 액인데, 곁체, 옆에 딸린 채, 그게 이제 그것도 액인데, 곁체 액인데, 궁액 하면은 제왕의 거처 이런 뜻입니다. 제왕의 거처. 제가 제왕의 거처에 맞이하여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여후가 죽였죠. 짐독으로, 짐새의 그 독으로 죽였는데, 임금이 혹시라도 죽일까 싶어가지고, 여기 자기 궁궐에, 자기 거처하는 궁궐에다가 같이 살도록, 이제 같이 사는 게 같이 거처하도록 했는데, 궁에 하여, 기거 음주하니라. 더불어 기거했다. 술을 음주하면서 기거했다. 근데 나중에 기회를 봐가지고 여후가 이 그 여의를, 조왕 여의를 죽이죠. 시왈은, 시호가, 시호가, 은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은, 효제가 안으로는 친친을 닦고 밖으로는 재상을 예우하고 그다음에 제도하고 제도와 제 나라의 도, 제 나라 임금 도, 조나라 임금 은을 우총하여 우대하고 총애하여 은경독이요 은혜와 공경함이 독실하였고 그다음에 문 들었다 숙손통지간 숙손통의 간함을 들으면, 면적자, 숙손통의 간함을 들으면, 구연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3 보겠습니다. 역주 3. 구연. 조장락궁으로, 장락궁. 장락궁의 조회함으로 인하여 제가 장락궁은 어머니가 있는 태후가 있는 곳이 장락궁이죠. 장락궁에 이제 어머니한테 조회하러 가야 되죠. 장락궁의 조회함으로 인하여 조회함으로서 삭필 번민이언을 어머니한테 조회하러 늘 가야 되니까 자주 벽제할 필자입니다. 자주 벽제했다. 자주 벽제를 하여. 그러니까 임금이 행차하면은 벽제를 물러거라 해가지고 번민 백성을 번거롭게 했지요. 그렇게 했거늘 매 이에 축복도 무고남이라니. 그래서 축 세웠다. 건축했다. 복도를 건축했다. 무고라는 곳 남쪽에다가 무고의 남쪽에다가 복도를 건축했는데 통간할 통이 숙손통이 간해서 말했다. 차는 고제 월출 유의관지도니 고제는 돌아가신 고제의 그러니까 유방의 매월 꺼내어서 유의관하는 길이니, 그 길은, 유의관도 여기 뒤에 나오죠. 매월, 의관을
일관을 고조의 의관을 가지고 유람하는 길이니 자손이 내가 승 종묘도상 행제이까 자손이 어찌 종묘도상에 종묘의 길 위를 승 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황제가 구연 두려워서 말하기를 괴지 급히 허물어라 하니까 하니라. 그다음에 고침이 고묘서하니 고침 고의 고제 그러니까 유방의 능침이 제에 있다. 고묘서 고조의 사당 서쪽에 있으니 고제의관 장은이라. 고제의 의관을 유방의 의관을 장은 보관하다. 은은 어지 거기에 고제의 의관을 거기에 보관했다. 보관했다가 매월 일출하여 매월 그 의관을 꺼내 가지고 가법을 갖추어서 법가는 임금의 수레가 법가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유방의 그 의관을 보관했다가 매월 한번 그 의관을 꺼내 가지고 임금의 수레를 갖추어서 고묘에서 논일고 고조의 사당에서 논일고 명왈 유의관이라니 그것을 유의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유의관지도가 유의관의 도어 길이 정치 신작 복도하라 두었다. 신작 복도 새로 지은 복도의 아래에 있었다. 그러므로 은 승종묘 도상행이라. 그래서 말했다. 승 타다 종묘 도상 종묘의 길 위를 타서 행한다고 말했다. 예. 그다음에 숙손통지 간적 숙손통이 문 숙손통의 간함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납 조상국지 대의 심렬하니 조상국의 대답을 받아들여서 심렬 마음으로 기뻐하니 가위 말할 수 있다. 관인지 주라고 말할 수 있다. 너그럽고 인자한 군주라고 말할 수 있거늘. 만나다. 여태후를 만나서, 그 독한 어머니 여태후를 만나서 휴선지독하니, 훼손되었다. 지극한 덕이 훼손되었으니 비부라 슬프도다. 10분 쉬겠습니다.